무료한 등록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영상 고정 댓글에 크리에이터 등록 링크를 타고 예츠 후원하기를 등록하거나 나온넷 공홈의 프로그램 속에 우측 상단의 아이디 클릭, 예츠를 입력, 후원 등록하면 됩니다. 모든 헌터들의 스킬 레벨업 공통 우선순위는 서포터 스킬과 QTE 스킬입니다. 서포터 스킬은 인스턴스 던전 같은 성진 후 모드에서 자주 활용되며 QTE 스킬은 폐쇄 임무와 같은 헌터 모드에서 자주 사용하기 때문이죠. 무가금은 서포터 스킬과 QTE 스킬을 최소 4렙까지 올리는 것을 권장하며 그 밖에 일반 스킬 수령새와 진각타 그리고 궁극기 오이 수령 환타를 골고루 올려줘야 합니다. 일반 공격 스킬의 우선순위는 떨어지나 필요시 올리거나 헌터 성장 이벤트 포인트 달성 때 필요시 올려주면 됩니다. 서지우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수령 수련이라는 메커니즘 이해가 필요합니다. 서지우의 코어 공격, 일반 스킬 2개, 그리고 QTE 스킬 등을 사용했을 때 수련이라는 버프를 획득하고 수련이 3중첩되면 수령 수련으로 적용됨과 동시에 일반 스킬 2개가 초기화되면서 일반 스킬의 수령세가 강수령세로, 진각태가 강진각타로 개선됩니다. 강수령세는 보호막 효과 및 슈퍼 아머가, 강진각타는 브레이크 효과 증가 및 슈퍼 아머로 스킬마다 각각 특색이 있습니다. 생존 이외의 서지우와 팀원들 데미지 증가에 도움되기 위해서는 강수령세의 보호막 효과 발동 유지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추천 장비 아티팩트 편에서 다룰 내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서지우의 보호막 효과는 체력에 비례하여 오르기 때문에 베스트 추천 장비는 근위병 세트가 되겠습니다. 이 세트 효과는 보호막 효과 증가로 쉽게 부서질지 모르는 서지우의 보호막 효과를 조금 더 튼튼하게 만들어주며 4세트 효과는 서지우를 포함한 팀원이 보호막 발동 시 10초간 주는 피해량이 증가합니다. 서지우의 보호막 효과 발동이 빈번하고 유지가 잘 된다면 서지우 및 팀원들이 더 많은 데미지를 줄 수 있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는 피해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액세서리 베이모스 세트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최대 4세트 효과를 착용하게 되면 체력 70% 이하 적 공격 시 최대 피해량 증가 효과가 20% 증가하여 보호막 효과가 잘 유지된다면 근위병과 베이모스 세트 효과로 피해량은 최대 30%가 됩니다. 서지우의 스킬 메커니즘 특성상 마나 고갈이 심하여 7옥 세트는 기피 대상입니다. 태그를 잘 활용한다면 야수 세트는 조건부적 중첩이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아쿠아 세트는 서지우를 딜러로 집중한다면 어울리지 않습니다. 불꽃눈 세트는 유력 후보이나 효과 지속을 위해 끊임없이 치명타 효과로 밀어붙여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적 체력 조건만 맞춘다면 지속성이 우수한 베이모스 데미지 효과가 무난하면서 좋겠습니다. 근위병에서 챙길 옵션들은 체력 퍼센트, 추가 체력, 치명타 확률, 피해량 증가, 마나 감소 또는 방어력 관통입니다. 베이모스에서 챙길 옵션들은 체력 퍼센트, 추가 체력, 치명타 피해, 피해량 증가, 마나 감소 또는 방어력 관통입니다. 서지우는 전용 무기가 필수며 제작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무기 효과의 치명타 피해는 치명타 확률이 높을수록 좋으며 아티팩트 근위병 세트에서 반드시 치명타 확률을 많이 챙겨 치명타 확률을 최대 50%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인게임에서 서지우의 스킬 메커니즘을 잘 활용하려면 우선 앞쪽에 서포터를 배치해 스킬 사용 후 태그합니다. 태그되면 서지우는 수련 버프가 1중첩이 생기며 일반 스킬을 빠르게 사용하여 수령 수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서지우 턴의 일반 스킬과 코어 공격을 병행하면서 일반 스킬의 강 수령세를 수령 수련 버프 때 잘 터뜨려야 보호막 효과가 빈번하게 유지되며 많은 데미지를 줄 것입니다. 스킬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하며 마나 고갈이 심할 경우 이주일을 편성해 마나를 보충하세요. 채널에 많은 관심 바라며 여러분의 조태부가 받고 싶습니다. 또 만나요.